자, 미소만으로도 여심을 확 녹이는 완벽 매력남. 안녕하세요. 저 이승기 씨 진짜 팬인데. 박수지. 아,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블루칩, 가요계의 황태자, 드라마계의 흥행 보증 수표.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 싶은 이승기 씨. 그가 이번에는 유창한 일본어로 일본 예능 프로그램까지 정복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지TV의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 꽁트 코너에서 매너 있고 점잖은 한국인 남자친구 역할로 출연한 이승기 씨. 구미, 와인 가져왔어. 고마워. 사키카라 시츠레잖아이까. 보쿠노 코토와 가만스럽게도 카노조노 코토 와르쿠 유노와 유르사나이. 유르사나이? 열과? 열과? 봐봐, 아이들 죄송해. 이승기 씨가 그동안 국내 방송에서도 간간히 일본어 실력을 내비치긴 했었지만 이 정도의 수준급일 줄이야, 아우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기 씨가 일본 방송에서 일본어 꽁트 연기를 무리 없이 소화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시 이승기다, 일본에서도 엄친아임을 인증했다는 등의 극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산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 시간이 제일 최고 연예인만 나올 수 있어요. 옛날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냥 보통 일본 연예인도 나가기 힘들는 만큼 되게 유명한 만선이에요. 그 최고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정도입니다. 뭐 톰 크루즈, 마이클 잭슨, 이 최고의 월드 스타들 뿐 아니라 한류 스타들도 출석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 다시 알았고 그런 분이 하시는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건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라는 이야기죠. 나 이승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진출을 위해 국내 활동 하차를 고려하기도 했었던 이승기 씨. 제가 없어지면 혹시 어디 용병으로 간 줄 아세요? 단순하게 제가 그냥 몸담고 있던 예능 프로였다면은 정말 제 앞길을 위해서 좀 더 이득을 위해서라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 이번 일본 방송 출연 이후 일본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일본분이다. 일본분. 우리 승기 이력이 나오네. 아니야, 나 진짜 일본. 일본분 승기. 그 말도 많이 상한다고 그러고요. 이승기. 반응 한번 보시죠. 예. 이미 일본 내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승기 씨의 일본 본격 진출 전망은 탄탄대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창하게 또 대화를 나눕니다. 깨끗이. 카메라 의사. 이야.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 제 노래 그 결혼해 줄래. 예.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잡지에서 한류 최고의 거풀. 아, 예. 봤습니다. 기사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네요. 아, 제 거니까요. 자기 거 잘 보냈어. 지금 현재 이승기 씨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이승기 씨요. 예. 새로운 스타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죠.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아하시죠? 보면 그 너무 좋은 집에서 나오는 느낌 받아요. 그거는 교육 받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사람 많이 받고 지원하는 느낌 얘기군요.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승기 씨 아시아 엄친화로 거듭나는 일만 남은 건가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